와, 정말 발열이 많이 개선됐구나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화면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 미세하게 화면이 프리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부입니다. 얼마 전 삼성 갤럭시 S21 시리즈의 발열과 관련한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 이전보다 어느 정도로 발열이 해결되었는지, 성능에 있어서는 얼마나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드래곤 865를 사용한 S20 플러스와의 비교도 함께 담아 이번 S21 플러스의 발열과 성능을 테스트해 볼까요? 발열과 관련한 펌웨어가 진행된 만큼 그만큼 성능을 저하시킨 게 아니냐는 추측들이 많았는데요. 우선 긱벤치 5와 3D 마크, 벤치마크 점수 비교를 통해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긱벤치 5 테스트를 연이어서 15번 진행해 봤는데요. 펌웨어 업데이트 이전에 S21 플러스는 7회차를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점수가 떨어지면서 9회차 이후부터는 15회차까지 평균적으로 600점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전작인 S20 플러스는 8회차 이후부터 급격하게 점수가 떨어졌지만 12회차를 넘어서면서 다시 본래 점수대를 회복하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S21 플러스의 결과는 어떨까요? 9회차까지는 안정적인 점수를 보여주다가 그 이후부터는 점수가 급감하여 600점대를 기록. 하지만 12회차 이후에는 다시 본래 점수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긱벤치 5 점수 결과상으로는 이전 펌웨어 대비 성능의 저하가 있지는 않았는데, 연달아서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조금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픽 점수를 보여주는 3D 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테스트 결과에서 업데이트 이전보다는 약간 떨어진 점수, S20 플러스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요. 20여 분간 진행되는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S20 플러스는 후반부로 갈수록 점수가 떨어지긴 했으나 펌웨어 업데이트 이전이나 이후에 S21 플러스는 초반부 대비 점수가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점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S20 플러스의 최고 점수보다는 높기는 하지만 고성능의 게임을 오래 할 경우 체감상 느끼는 성능 저하의 폭은 상대적으로 S21 플러스가 더 크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 20여 분간의 그래픽 테스트에서 각각 10도, 11도, 12도의 온도가 상승했는데 4에서 8프레임을 보여준 S20 플러스에 비해서는 S21 플러스가 5에서 15프레임으로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발열과 관련한 부분은 이 실험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만지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20여 분간의 테스트가 진행되는 동안 전면 액정부의 표면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48.2도와 48.3도까지 올라간 것에 비해 펌웨어 업데이트 이후에 S21 플러스는 47.2도를 기록했는데 실제로 측정한 값에 있어서는 발열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5분간의 스로틀링 테스트를 연달아서 5번 진행해 봤는데요. S20 플러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정적으로 80%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는데 업데이트 이전에 S21 플러스는 두 번째와 다섯 번째에서 스로틀링이 심하게 걸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테스트 중에 발열량도 엄청났고요. 업데이트 이후는 어떨까요? 네 번째까지는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가는 듯 싶더니 아쉽게도 마지막 다섯 번째 측정에서 55%까지 크게 성능이 저하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렇다면 고성능 게임에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성능을 체감할 수 있을까요? 원신이라는 게임을 최고 성능으로 설정하고 플레이해봤는데요. S20 플러스는 버벅임 없는 화면과 부드러운 그래픽을 보여줬습니다. 테두리 표현이 뭉개지는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요. 업데이트 이전의 S21 플러스는 S20보다는 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그래픽이 표현되는데요. 똑같은 최고 성능 옵션임에도 S20 플러스는 최대 30프레임을 뽑아준 반면 S21은 50프레임까지도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하게 화면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 미세하게 화면이 프리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업데이트 이후 S21 플러스는 이전보다는 프리징이 완화된 느낌이었는데요. 급격하게 화면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업데이트 이전보다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보여줍니다. 벤치마크 점수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였지만 실제 고성능의 게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약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간헐적인 프리징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격도 참 급해.
성격도 참 급해. 이제 마지막으로 4K 30프레임으로 15분간 영상을 촬영할 때의 발열을 비교해볼까 하는데요. 업데이트 이전의 S21 플러스는 4K 영상을 촬영할 때 심한 발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테스트 결과 전면 액정부의 표면 온도는 확실히 S20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펌웨어 업데이트 전과 후 S21 플러스의 발열은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최대 45.2도까지 치솟은 업데이트 전에 비해 업데이트 후는 최대 41.5도를 기록해서 거의 4도 정도 차이가 났기 때문이죠. 후면에 비해 1도 정도 더 높은 온도를 보여주는 전작인 S20 플러스 그리고 업데이트 이후에 S21과는 달리 펌웨어 업데이트 이전의 S21은 후면보다 약 3도 이상 높은 온도를 기록하면서 4K 영상 촬영 중 굉장한 발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 후 4K 영상을 촬영하면서 느낀 점은 와 정말 발열이 많이 개선됐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는 후면부에서의 발열이 많이 완화된 느낌이었고 그 전에는 영상 촬영 중에 상단바를 내리게 되면 화면 전환이 버벅이는 문제점도 있었으나 현재는 아무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상단바를 올리고 내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주방동 33-1인데요. 감전으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업데이트 이전에 비해서는 발열이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S21 플러스와 비교해서는 높은 발열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펌웨어 업데이트 이전보다는 발열이 많이 줄어든 것을 체감할 수는 있는 수준이었기에 발열과 관련한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도 될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의 성능도 조금 더 안정화되어 만족스러운 변화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S20 플러스를 사용할 당시의 만족감보다는 어딘가 구축한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출시 당시보다 점차 나아지는 S21 플러스를 보니 향후 펌웨어 업데이트가 진전될수록 더 좋은 스마트폰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 같네요. 이번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Qué opinas?